제일 안 쓰는 시간대죠. 안녕하세요. 송정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팬분을 만나가지고 지금 유튜브 팬분 얼굴 안 내버리겠습니다.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예, 오전에 이어서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지금 여러분도 지금 제가 차 한잔 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한 분하고 같이 또 만나가지고 그리고 또 팬분께서 휴대폰 오토바이 걸으라고 또 이렇게 또 선물을 해주시네. 두 개거든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그래 왔습니다. 또 이런 거를 또 제가 받고 나면 또 모르는 척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쵸? 제 성질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방송을 해야 되고, 그 뭐, 비싼 거를 받든, 흐른 거를 받든, 다만 뭐, 천 원짜리 받든, 뭐, 몇십만 원짜리 받든, 뭐, 몇백만 원짜리 받든, 저는 뭐, 어제 아래도 보다시피 제가 부곡에 갔다 왔지만, 부곡에 가서 또 뭐, 니라고, 또 낚싯대하고 선물 받아가지고 또 집에서 방송에서 올리는 것도 있을 테고요. 여러분들 그거를 좀 참고로 좀 와이 영상을 좀 많이 봐주세요. 커피컵으로 퉁 맞습니다. 그 아마 좋은 게 아닙니다. 커피컵으로 퉁 되면 좋은 게 아니었어. 그래 뭐 좋은 게 아니더라도 저인대로서는 굉장히 고맙잖아요. 시청자분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두 개를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 받고 지금 이렇게 또 죽도공원 한 바퀴 돌고 또 제가 공사를 한 거는 아니지만은 좀 공사를 한 거는 아니지만은 저 한 거를 좀 보고 싶다 해서 또 공원에 올라가서 또 공사 잘 돼 있는 걸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지금 또 가이드 제가 가이드를 조금 해드리고 그런 내려왔습니다. 아, 시청자분들, 그, 제가 요즘에 보면은, 그, 녹화 방송 실시간 쪽에서 제가 영상을 내보내고 있죠. 물론, 뭐, 실시간 방송 쪽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채팅글을 못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채팅글을 못 해드리고,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집에 안경이 한 다섯 개 이상 정도 되고, 그리고 돋보기 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돋보기 굉장히 큰 거,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여섯 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만치 눈이 안 좋은 눈 상태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 방송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셋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글을 못 찍어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부타의 말씀은 그런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크게 그렇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거는 할 수 있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립니다. 뭐 어떤 뭐 유튜버들로 우리가 채팅창에 글을 보면은 그 뭐 반장들이 이야기하면은 뭐 욕설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언젠가는 실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듣기가 영 안 좋아가지고, 듣기가 영 안 좋습니다. 남자분들인데도 그러고, 여자분들인데는 특히 좀 더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여자분들인데,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여자분들을 다 다독이고 감싸줘야 되는데, 왜 여자분들인데 그렇게 좀 그 방송에서 반장들이 욕이 나오는지는 왜 모르겠어. 그리고 남자분들은 보통 보면은 좀 참는답니다. 남자분들은 좀 참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더 부탁이 있다면은 여자분들이 여자들 방송 속에 들어가서 또 뭐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좀 자제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뭐 3, 4방송을 다 해봤지만은 KBS, MBC 그런 방송으로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올해 전부터 올해 전에 제가 방송 생활을 하면서 했지만은 유튜브 생활 현재는 제가 한 6년 정도 됩니다. 6년 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제가 실시간 방송을 안 하는 자체는 첫째는 제가 채팅글을 못 봅니다. 이거 제가 채팅글을 못 본다는 거는 진짜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우리가 실시간 방송 하시는 남자분들인데나 여자분들인데나 좀 좋은 자기로 많이 해주시면은 좀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는 거는 바로 그런 점이죠. 다른 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밤 9시부터 부산에는 태풍이 올라온답니다. 밤 9시부터. 그런데 태풍 속도가 좀 천천히 올라온다네요, 여러분들. 이거 한 모금 하실래요? 한 모금 하세요. 우리 팬분께서는 지금 잠시 좀 나갔습니다. 잠시 좀 나갔습니다. 오늘 밤에 태풍이 무사히 잘 지나가야 될 텐데 큰일 났네. 시청자분들 그 하나 좀 물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그 실시간 방송에 들어가다 보면은 한 2,000명 구독 넘는 사람들은 뭐 성인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인사를 한 대열 번 하도 열 번 다 받아주질 않습니다. 스페인어들이 저희한테는 인사는 합니다. 인사는 하는데 그 반장님이 2,000명 구독됐던 이런 분들은 인사를 왜 안 하는가 본가 모르겠어요. 뭐 클만큼 컸다 이런 뜻인가 봐요. 그쵸? 올챙이 뭐시질 모른다고 그쵸? 이상하게 천명 안 됐을 때와 천명이 간 넘었을 때와 2,000명이 넘었을 때와 천지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세요. 2,000명 구독이 돼 있는 사람들, 성인 다 받고 한 사람들인데 그 방에서 여러분들이 채팅을 한번 치보세요. 10번 인사를 하도 10번 다 안 받아줍니다. 저 수십 차례 느꼈습니다. 진짜 뭐 올챙이 시절 뭐처럼 모른다더만은 저는
앞으로 좀 생각 좀 해봐보고 저 한 2,000명 구독 넘는 사람들만 제가 빼버릴 거예요. 그래 하면 지금은 가만히 두겠는데 한 2,000명이 넘는다 하면은 그 구독자에서 인사성이 없으면은 나는 이제 앞으로 잡아 빼봅니다. 스페인어들이 뭐 그만한 인사를 해줘도 반장이 인사 못할 때는 스페인어가 맞잖아요. 스페인어가 인사를 해주면은 그거인 다 좋은데 그 10분 반장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막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그 10분 중에 한 번만 봤다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신경질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그래도 저는 그런 실시간 방송에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뭘 잘났어? 그쵸? 저 구독자 하나도 없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몇 있으면 다다다다 없애버릴 뿐이면 구독자에서 빼버릴 뿐이면 나중에 하나도 없겠죠. 그쵸? 다 뺄지 압니다, 여러분. 저도 실시간 방송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실시간 방송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뭐 실시간 방송 다 할지 아는 사람인데 진짜 실시간 방송은 안 하지요, 제가. 와, 2,000명이 넘는다면은 2,000명이 넘는다 하면은 그래도 밑에서부터 뭐 학구방에서부터 해가지고 다 크고 나갔는데 다 크고 성인 다 받고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자기가 2,000명이 넘으면은 자기가 뭔가 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아닌데요. 제가 시청자로서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시청자로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안 하려다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이 영상을 켰는 김에 제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 방송 하시는 분들은 반장님들은 내가 학고방 시절 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팬분들이 있고 반장님들이 있는 거거든요. 팬분들이 없으면 반장님들 어떻게 챙기실래요? 그렇죠? 팬분들이 요새 반장님들인데 찾아가서 채팅치고 그래 하잖아요. 맞잖아요. 저는 세상 그런 식으로 살기는 싫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구독자로 맺었으면 저는 몇 분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요새 채팅 치는 글이 좀 다를 겁니다. 그죠? 좀 많이 좀 느낄 거예요. 남자로서 이렇게, 시청자분들 사랑합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자분들도 그 이야기가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많이 좀 우리가 좀 서로가 좀 도와가면서 2,000명이 구독이 넘었으면은 그러면은 뭐 성인 다 받고 이래 한 것 같으면은 이제 뭐 몇백 명 되는 사람들, 뭐 천명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체 여러분들이 공부를 가르쳐 주셔야죠.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들의 할 소리만 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팬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요, 한 가지 더 이야기 해드릴까요? 지금 저는 1140명입니다. 1140명에 지금 약 한 거의 한 두 달 가까이로 1150명이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한번 1150명 들어왔다가 자고 일랑견에 몇몇이가 빠져나갔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140명이에요. 40명 몇천은 되겠죠. 그쵸? 그 뒤에 반짜리가 있으니까는 그쵸?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더 부탁을 드린다면, 그 우리 그 앞으로는 방송하시는, 실시간 방송하시는 분들의 좀 뭐 예, 채팅에 좀 여자 실방에서라든지 남자 실방에서라든지 여러분들의 좀 예, 설득은 채팅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눈이 나빠서 그 글자는 보이지도 못합니다. 글자를 보이지는 못하는데 그 판장님들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때 대충 들어보면 알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는 길에 또 팬분도 만났고 이래서 지금 팬분 지금 자리 비었습니다. 자리 지금 비고 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영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또 이야기를 또 주스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인데는 시청자분들께 제가 앞으로 더 많이 찾아갈 테고요. 저는 집에 가면은 휴대폰 3개에다가 컴퓨터에다가 4대를 가지고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기팅만 하는 것도 있고 눈팅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채팅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짬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휴대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오타가 많이 나죠. 오타가 나다가 보면은 저보고 이 방에서는 좀 나가주십시오 하는 글자가 한 번씩 큰 돋보기 갖고 보게 되면은 봅니다. 안에 안경 하나 끼고 또 큰 돋보기를 보면은 보여요. 여러분들 내가 한 번은 좀 웃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번은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시청자분들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유튜브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채팅글을 올려보냈습니다. 그 채팅글을 딱 하고 난 겐에 조금 있은 겐에 이 방에서 나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글자를 돋보기로 이렇게 봤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 방송에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죠. 저는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서 저는 그는 방송에 들어가서 그 방송을 보면서 그는 채팅을 더 하지. 저는 즉 그는 채팅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같이 가야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제가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죠? 어? 나이가 좀 됐는데 그렇죠? 그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으로는 이 뭐예요? 우리 팬분이 또 뭐를 이래 또 가져왔습니다. 우리 팬분이 또 뭐가 이거 보고 또 먹방 하라 그러나? 자십시오. 드십시오. 예예. 아유 이거 뭐예요?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빙수 먹방. 먹방 빙수 먹방입니다. 태풍 전야의 빙수 먹방. 팬분 얼굴은 안 나오는데 인사만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원입니다. 오늘 저도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이런 자리를 이제 뭐 가끔씩 가지는데 오늘은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제를 이제 주려고 이제 오늘 왔었고 또 이제 뭐 송정 완성된 거를 이제 방송으로 보다가 이제 실사로 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오늘
저 죽도 건물 한번 둘러보고 또 이제 대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제가 이렇게 공사한 거를 제가 공사 뭐 내가 직접 한 거는 아니지만은 공사는 어떻게 좀 잘 될까 했던가요? 예, 저 오늘 그 잘 돼 있다는 그 증거 자체가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이미 시민분들이 그 죽도 공원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그 죽도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에 무척 감동을 했고 감동을 받았고 그 모습이 이 대표님이 고생하신 그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뭐 진짜 바랄 일이 아닌데 또 우리 팬분께서 또 오늘 이렇게 죽도 공사한 것도 이렇게 또 보게 됐고 또 저한테 또 선물도 해주셨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좋은 말씀도 이렇게 또 전해주네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고 뭐 기타 없이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우리는 술은 절대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술은 또 뭐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술 먹는 자체를 좀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들 앉지 마세요. 저도 또 덕분에 맛있게 같이 잘 먹겠습니다. 밥이든 뭐든 이제 같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습니다. 저번에 나는 눈이 나빠가지고 시청자분들 나는 눈이 나빠가지고 있잖아요. 뭐 볶음밥인가 뭐 짜장밥인지 알아서요. 얼른 뭐 그렇게 보이냐? 얼른 보면 지금 그렇게 보이겠죠. 병순대에 앞에 요 검은 거 보이시잖아요. 눈이 나빠 짜장밥인지 알았어요. 깜짝했습니다. 내가 갑작스럽게 앞에 뭐가 딱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병순이 자 오늘 시청자분들 오늘 영상을 제가 진짜 좀 길게 했습니다. 길게 했는데 나중에 이 녹화 방송이지만은 실시간 방송 쪽에서 여러분들이 볼게 됩니다. 그때 저 방에 많이 찾아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가 찾아 들어온다 한다 한들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사람 불가 없습니다. 내가 경고를 안 하고 녹화 방송을 갖다가 실시간 방송 쪽을 연결해요. 사전 뭐 예약이다 그럴까? 사전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언제 어느새 방송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녹화 방송에서 실시간 방송 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우리 팬분하고 좀 편안하게 먹도록 여러분들께 좀 오늘 좀 여러분들 한부 좀 더 드릴게요. 파시 말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요거 한 잔 마세요. 자, 제가 한 잔 먹어볼까요? 예. 확실히 뭔가 좀 다르네. 자, 여러분도 한번 따세요. 저도 한 입 올리겠습니다. 아, 그거 맛있게 보인다. 좋아. 자, 시청자분들. 자, 다음 방송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재미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빠이.